이번에는 혹시 축구 보세요? 나 구기 종목 다안 좋아해. 그래서 축구, 야구, 농구 뭐 이런 거 아, 그래요? 이름을 몰라. 이 부문의 그냥 이름을 말씀드릴게요. 본명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도스 산토스 에비 뭐, 아무튼 그래요. 거기까지. 그다음 모르겠어요, 이게 영어를. 이름이야? 어제 두소지 아니야? 집주소 불러주는 것 같은데? 1985년 85년. 2월 5일이요. 네. 이분의 성향과 인성, 뭐, 향후 미래. 지만 잘났어. 지가 제일 잘났어. 내가 제일 잘났고, 그리고 누구 의식하지 않아. 의식하지 않는 애야. 이 사람 자체가 나 잘난 맛에 살아왔는데, 근데 이런 애들이 보통 뭐냐면 피해의식이 쩔어. 피해 의식이요? 피해의식이 있어. 얘가 지 잘났다고 하는 애들은 어딘가에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 잘난 척하는 거거든. 그거 숨기려고. 난 그렇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걸 더 오버해서 행동하는 거지. 그리고 이 사람은 세상에 이 사람을 버릇없게 키워놨어. 싸가지 없는 새끼. 아, 그래요? 세상에 이 사람을, 그리고 이 사람 피나게 노력한 사람인 건 맞아.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.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만큼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하늘의 높은 줄 모르는 거지. 어떻게 보면. 그리고 누가 이 사람 한두 번 욕먹은 게 아니야. 그리고 욕먹은 것도 그러니까 그 피해 의식으로 인해서 내가 더 잘났다 생각하는 거지. 내가 더 잘난 척해야 돼. 내가 더 세게 나가야 돼.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. 운기는 어때요? 이 사람은 계속 잘해나가겠는데? 아, 누가 지랄을 하거나 말거나 더 악에 받쳐서 하는 애인 거죠. 성향이. 뭐라 그러면 더 악에 받쳐서 해. 약간 이제 골수 분자인가 그게? 네? 굽혀야 되는 줄 아는데 자격지심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인정 안 하는 것 같아. 아, 그래요? 향후 미래도 괜찮다? 하는데 이 사람이 뭐 누가 뭐라 해도 굳건하게 내 자리 지키면서 갈그 사람인 것 같아. 굳건하게. 제가 봐도 굳건할 것 같아요, 이분. 아, 그래? 누구야? 아, 누구야? 있어요. 이분 몰라, 선생님? 나 구기 종목을 몰라. 누구지? 아, 아까 이름에서 나왔는데, 일단은 알겠습니다.